네, 안녕하세요. 요번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자열과 관련된 그런 메소드들, 우리가 메소드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서 내장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제 문자열들을 처리할 때 몇 개의 그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메소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로 이렇게 대소문자를 조금 섞어가지고 하나의 문자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원하는 걸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요 문자를 대소문자하고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자나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린트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어퍼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몇 번 해보셨으면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문자로 다 바꾸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요 함수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F4키를 눌러가지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 대문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텍스트로 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소문자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소문자로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메소드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메소드들이 있냐면은 텍스트 타이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함수들, 그 메소드들, 함수들이죠. 함수들이 있는데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뭔가 대문자 하나만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는 또 소문자, 그다음에 대문자 이런 식의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타이틀 문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시면은 위에 있는 제가 원문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바뀐 거하고 보시면은 거의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문자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요것을 싱글 쿼터 붙이고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만 이제 우리가 대문자로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타이틀 메소드입니다.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좀 쓰기가 좀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쓰지 않는데 특정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거 할 때 요것을 각각 문자열마다 다 이제 싱글 쿼터로 되어 있는 것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플릿으로 하는 것으로 다 문자를 쪼개고 난 뒤에 그 앞에 있는 문자들을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난 저장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쓸 것 같아요. 여기라면 파이썬에는 이제 대소문자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데이터 분석할 때 정확도나 그런 것도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쓰이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존재는 한다. 예, 타이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문자 안에 어떤 특정한 문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냐, 아니면은 끝에나 아니면 앞에 부분에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도 있는데 요게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해서 endWith입니다. endWith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라고 하는 거다 아니고 맨 마지막인 게 n이죠. n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마지막 쪽에 있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endWith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네, 제가 발음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ndWith라고 해서 이것을 실행을 하시면은 F4키로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패스하고 또 true하고 이제 패스로 나옵니다. 창한번 거짓.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딱 출력문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에 n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b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 때는 두 번째는 예, 당연히 실패인 것이고요. 거짓이고 그 다음에 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시작하는 것들이 또 이제 하이냐 h죠 h냐 아니냐 라고 판단할 때는 start입니다. 거꾸로이기 때문에요. start 그 다음에 with 예, with 그 다음에 h냐 라고 이렇게 한번 우선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뭘로 나올까, 우리가 결과를 보기 전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자,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패스가 나왔어요. 잘 안 보이죠? 잠시만요. 요거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면은 예, 패스가 나왔죠. 보면 H인데 이거는 위에 있는 예, 결과
이 사용했던 이 매수들을 활용하시라고 해서 제가 A0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H는 이제 소문자잖아요. 여기는 대문자죠.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 걸로 해요. 펠스로 나오는 것이죠. 거짓으로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true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바로 이제 어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F5키를 누르면 이제는 당연히 펠스가 나오겠죠. 제가 잘못 입력했죠. 여기가 어퍼가 아니고 로어죠. 예, 로어로 써야죠. 아니면 얘를 대문자로 나중에 후에 바꾸든지 아까 방식으로 했다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F5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소문자에 바뀐 첫 번째 문자가 H냐 바뀐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아, 쉼표죠. 쉼표가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제 구분을 하고 싶어요. 이게 특정한 문자들이 있는 것을 나는 구분을 해가지고 문자를 표현하고 싶어. 이것을 나누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 바로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이제 스플릿으로 사용했을 때하고 요것을 구분을 하는 거하고 두 개의 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텍스트죠. 우선은 텍스트인데 한번 보도록 텍스트 그다음에 S라고 한번 붙일게요. 스플릿 약자.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4키를 누르시면은 자, 나왔더니 하이, 그 다음에 보안 프로젝트 파이썬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작정 나눈 겁니다. 지금 이제 스페이스 값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안에 없으면은 스페이스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내가 요것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나눌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2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4키를 눌러가지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했더니 여러분들 구분이 되시죠? 네. 두 번째 것은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예, 스페이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문자열을 기준으로 나는 나눠가지고 요것을 나눈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예, DB나 아니면 특정한 함수에다가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뭐 배웠던 뭐 슬라이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문자들을 찾던지 아니면은 요거를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특정한 사전 파일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자열 함수 같은 경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쉽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만약 모르면은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든 더 긴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막 개발을 하겠죠. 근데 문자열들이 지원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또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